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남욱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또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면요, 여러분도 혹시 코스트코 가보셨나요? 따라란! 코스트코 회원을 등록하고 이제 코스트코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사실 자취생 신분으로 코스트코에서 막 구매를 하기가 어려워요. 사용하는 건 진짜 요만큼인데 코스트코는 무조건 이렇게 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껏 코스트코를 다녀보면서 진짜 이거는 자취생한테도 괜찮다 하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쇼핑 하울 출발! 첫 번째는 믹스넛입니다. 이게 커클랜드 시그니처 엑스트라 펜시 믹스넛이라는 제품명의 믹스넛인데요, 피칸 들어가 있고 아몬드, 캐슈넛, 마카다미아도 있고 브라질넛도 있어요. 비싼 것들만 모아놨다 이거지. 그리고 안에 이게 시즈닝이 뿌려져 있거든요. 소금? 맛소금? 이게 맛있어. 견과류를 조금 조금씩은 챙겨 먹는 게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양이 좀 많긴 한데 이게 1.13kg거든요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한 반년쯤? 그리고 자취생들이 코스트코 쇼핑을 할 때는 냉동을 사야 돼. 실제로 쇼핑을 하다 보면 다들 카트 끌고 다니잖아요. 근데 카트 한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3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는 게 요런 냉동 볶음밥류예요. 이게 그냥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한 몇 분만 볶으면 볶음밥 바로 되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하기 싫으면 전자레인지 돌려도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거기 코스트코에 있는 냉동은 거의 하나씩은 다 먹어봤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잡채 볶음밥이 진짜 맛있어요. 간이 진짜 삼삼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 최고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 냉동실에는 요 낙지 볶음밥도 있어요. 종류별로 하나씩 구비해두면 굶어 죽을 일이 없어. 그리고 제가 요새 배달을 잘 안 시켜 먹거든요. 배달 음식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졌는데 코스트코 가가지고 요런 볶음밥 하나씩 사놓으니까 되게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건데 해물경단 이거 있으면 진짜 몇 달 먹어요. 양도 많은데 가격도 저렴하다? 1.5kg. 그리고 비비고 바싹 불고기 이렇게 약간 너비아니처럼 돼 있는데 커다랗고 얇아요. 일단 자취하시는 분들은 이런 밥, 볶음밥이나 뭐 국밥류 이런 거 필수템. 그리고 냉동류 중에 간식거리가 진짜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추러스. 이거 한번 먹는 순간 놀이동산에서 사먹는 거는 추러스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제가 좀 많이 먹어가지고 몇 개 남아있진 않은데 원래 이게 가득 차 있거든요, 이 봉지에. 에어프라이어나 오븐 있으신 분은 거기다가 해먹으시면 되고, 만약에 그마저도 없다 하시면 전자레인지 돌린 다음에, 전자레인지 돌리면 얘가 흐물흐물해져요. 그 다음에 후라이팬에 한 몇 분 뒤척이면 이게 이제 구워지면서 바삭바삭해져요. 비비고 설렁탕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의정부 코스트코에서 시식코너를 연 적이 있어요. 비비고에서 한번 시식해본 다음에 코스트코 갈 때마다 사요. 이게 지금 제가 박스는 뜯어서 버렸는데 한 박스에 이렇게 다섯 개 들어있거든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단 난 그전부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코스트코에 비해서 조금 소분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육수만 있는 게 아니라 고기도 같이 들어있어.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대들의 필수품이죠. 네, 술이에요. 코스트코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1리터. 작은 건 없어.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제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더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에서 절대 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빵! 우리가 이제 코스트코 가기 전에 막 여기저기서 들은 말이 있어. 코스트코는 빵이 참 맛있다. 그리고 코스트코는 빵이 참 싸다. 그래가지고 내가 코스트코 가서 빵을 집어온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빵이 5줄에 해가지고 총 25개 들어있어요. 근데 가격은 8,990원. 너무 싸다. 너무 싼데? 유통기한이 이틀이야. 근데도 맛있어서 사요? 냠냠. 뺑오 쇼콜라 이거 맛있어요. 말도 안 돼 이거.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 코스트코 우리가 봐왔던 가격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저렴하거든, 코스트코가. 그래가지고 이거 싸다 집어넣고 저것도 싸네 집어넣고 그러면 30만원 그냥 나와요. 코스트코 제가 태어나서 멤버십 가입하고 처음 간 날에 40만원 썼어요. 싸다고 집어넣다 보니까 40만원 그냥 나오더라고.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보다 위험할 수가 없다. 아무래도 멤버십 카드 만드는데 돈이 들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본전을 못 채우지 않을까. 노노노노노 틀렸어 노노. 저는 첫날에 메꿨어요. 첫날에 40만원을 썼기 때문이죠. 그리고 에어팟이 18만 4천원에 팔더라고요. 나도 에어팟 쓰고 싶다고.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